그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제들을 가지고 만남을 가진다면 저도 그 여당의 대표로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그 정도를 넘어선 회담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괜히 그 회담이 모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여당 대표도 참여해야 된다는 이 말을 하면은 또 회담 자체가 의미가 퇴색될까 봐 저희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자꾸 민주당이 뭐 실무회담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기는 하지만 정쟁과 관련된 그 의제들을 들고 나오고 또그 국민들 입장에서 여야가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협치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라는데 이런 의제들을 가지고 자칫 그 만남이 또 국민들이 이게 뭐 서로 정쟁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런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그한 워딩을 제가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통 크게 만나고 서로 국정 전반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그이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들이 있고 또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야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답을 찾아가고 이런 그 기대감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멋진 만남, 통큰 만남이 돼야 되지. 아니, 난 실무자들이 뭐 어떤 위임을 받아서 그런 회담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,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날 때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뭐 사전에 조율해서 서로 옥신각신 하지 않는데,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동안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